10-HD 플러스 SD 디아2 레저렉션 플러스 레거시 소켓 커서 스킨을 간략히 요약하는 영상이고 적용 시 아이템의 소켓 및 마우스 커서 잘 보이게 하며 커서는 컴퓨터 PC용도 있습니다. 이번 소켓과 커서 스킨은 레저렉션과 레거시 및 클래식 디아2 모두 적용되는데 버전 폴더가 여러 개 있으니 잘 보시면 됩니다. 상점럼 및 아이템을 주었을 때 장비의 소켓 구멍을 더 잘 보이게 굵은 원과 플러스 기호를 넣었습니다. 이번엔 마우스 커서 부분에 대한 것이고 디아블로2의 6가지 원소 공격 스킬과 캐릭터 초상화 등을 활용하였으며 작업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번개의 분노 스킬 같이 번개 원소를 상징하는 마우스 커서는 원소술사가 1레벨 때 배우는 차지지 볼트 번개줄기 아이콘 마우스 커서에 노란 색채를 추가했습니다. 원소술사의 블리자드 얼음 스킬과 같은 냉기 원소를 상징하는 마우스 아이콘은 암살자 어쌔신의 24렙 때 배우는 얼음 칼날 무술 스킬의 아홉 방향 얼음 아이콘에 파란색을 넣은 걸 대표 냉기 마우스로 했습니다. 화염 트랩 신이 쓰는 불의 파동과 같은 화염 원소의 대표를 상징하는 마우스 아이콘은 원소술사가 30렙 때 배우는 화염 숙련 마스터리의 불꽃을 뒷배경으로 한 사람 아이콘을 붉은색 칠하여 만들었습니다. 2D 레거시 그래픽에서 망치를 돌리는 성기사의 머딘의 매직 원소를 상징하는 마우스 아이콘은 그 스킬 자체가 대표적인 매직 원소라 망치 스킬 아이콘을 핑크색으로 색칠하여 마우스 커서로 만들었습니다. 야만 용사의 소용돌이 허린드 스킬과 같은 근접 물리 공격을 상징하는 마우스 아이콘으로는 바바리안과 다른 캐릭터인 성기사의 열의 스킬을 색깔 변하지 않은 하얀색 그대로 해서 마우스 커서를 만들었습니다. 마무리 원소로 레거시 그래픽에서 강령술사 30렙 기술인 맹독 확산 포이즌 노바 스킬의 독 원소를 상징하는 마우스로 그 스킬 자체가 독을 대표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포이즌 노바로 지정하면서 초록화해서 마우스 커서로 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는 두 개의 프레임 깜빡이는 효과인데 마우스를 가만히 놔두면 더 자주 깜빡이게 됩니다. 그건 2D인 레거시 그래픽도 되며 스킨의 기본값은 디아블로2 레저렉션 아이콘 마우스 커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킨 요약 설명이 끝났고 파일 용량 및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G 압축 파일은 48메가, 풀면 415메가, 모든 기능 실행하는데 드는 최소 용량은 187메가입니다. 사용한 프로그램은 디아2 UI 이미지 편집기 스프라이트 에디터, 사진 편집 포토스케이프 X, 레거시 이미지 편집 6 다이스, 컴퓨터 PC용 움직이는 고해상도 마우스 커서를 제작하는 ANI 튜너 2.0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압축품 폴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고 세 가지 폴더가 있는데 먼저 레저렉션용 소켓과 마우스 커서 폴더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에는 사람마다 다르게 고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우스 커서 개별 패치 폴더들이 보이고 거기서 이렇게 더 내려가다 보면 첫 번째 레저렉션용 HD 작업 폴더 소켓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건 이런 장비의 소켓 효과를 더 잘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고 안쪽에 별 표시와 함께 폐기된 폴더도 보이는데 다른 색도 해보려 했지만 초록색은 착용 가능템 배경이 초록색이라 오히려 하얀색보다 잘 안 보여서 하얀색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번 폴더 번개 원소 폴더에서는 스프라이트 이미지 제작 방법도 설명하겠습니다. 안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스프라이트 파일과 삽입용 여러 장의 PNG 이미지 파일들이 보이고 스프라이트 파일에 이미지 넣는 건 스프라이트 에디트.exe 프로그램에서 임포트 프레임즈를 눌러서 여러 장을 넣을 수 있고 다른 이름 저장 시 완료가 되는데 프레임 장수 유지해야 하고 만약 빈 스프라이트에 한 장만 넣고 저장하면 게임이 튕깁니다. 스프라이트가 여러 개인 이유는 회전 클릭 등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많이 만들다 보니 시간이 부족해 다 같은 파일로 만들었으며 로우엔드는 저사양 컴퓨터용 파일인데 이건 웬만한 사양의 컴퓨터면 없어도 적용이 되지만 가끔 요청이 있어서 해놨습니다. 이제 레저렉션용 마우스 커서 제작법은 끝났고 버전 2의 레거시와 클래식 디아블로2용 폴더를 살펴보겠습니다. 레거시와 레저렉션 폴더 순서는 동일하며 아까 번개와는 다른 원소인 6번 화염 원소 마우스 폴더를 주무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DC6 파일과 레거시용 작은 해상도인 33 사이즈의 PNG 이미지들이 있고 6 다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DC6 파일의 이미지를 삽입하며 마우스 좌표가 약간 수정되어야 제대로 되는데
왼쪽 이동은 X축 마이너스, 높이 상승은 Y축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버전인 컴퓨터 PC용 마우스 커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PC용 마우스 안쪽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은 ANI 움짤 마우스 커서 파일이고 위쪽에 별표시된 작업 폴더가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이렇게 여러 프레임으로 된 ANI 변환 전 이미지들이 있고 PC용 마우스 파일로 변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커서.cc라는 웹사이트에서 변환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만들면 해상도가 낮고 움직이는 커서는 못합니다. ANI 움짤 커서를 만드는 법은 ANI 튜너 2.0이라는 EXE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되며 프로그램 실행 후 가운데 버튼인 Create a new animated 커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Resize라는 해상도 높일 수 있는 버튼을 누르면 해상도 사이즈가 나오고 커스텀 사용자 지정에서 80x80의 크기를 선택해줍니다. 해상도 선택 화면에서 OK를 누르면 다시 뒤로 가져서 위 화면과 같아지고 이번엔 리사이즈보다 한 칸 위에 있는 체인지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고 왼쪽 색 지정의 가장 높은 트루보다 한 칸 위에 있는 하이 24비트 색상을 선택해주면 되고 이유는 용량 및 사양 최적화 때문입니다. 색 지정 화면에서 OK를 누르면 다시 위 화면으로 가게 되고 왼쪽 상단의 에디 커서 프레임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하단의 임포트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파일을 가져오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 형태의 배경색이 불투명해지는 걸 원하면 아래쪽에 백그라운드 색깔에서 배경색과 다른 색상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정해서 이미지를 불러오면 이렇게 불투명하고자 하는 검정 배경원이 본래 이미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배경색상 설정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투명하길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투명해져 버립니다. 프레임이 여러 장인 애니메이션 움짤의 경우 주변 배경을 일괄적으로 투명하게 하려면 꿀캠의 크로마키 효과를 적용하면 됩니다. 마우스 커서를 변경하는 방법은 윈도우 10 기준 모든 제어판 항목에서 마우스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위와 같은 마우스 속성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다르게 각각 다른 커서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 ANI 또는 CUR 커서 파일은 윈도우즈 안에 커서스 폴더 안에 넣으시는 것이고 여기에 넣어야 재부팅 시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라는 걸 도움말 검색했을 때 들어가는 화면에서는 마우스 크기를 더 크게 할 수 있고 두 배를 추천합니다. 단, 이걸 했을 때 마우스가 기본 마우스로 바뀌기 때문에 크게 설정하고 다시 제어판 들어가서 마우스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정 검색에서 돋보기를 검색하면 나오는 걸 하단에 작게 실행해 두면 영상 녹화 시 확대된 마우스 커서가 적용되게 녹화가 되며 윈도우 돋보기 안 켜면 내가 볼 때만 크고 녹화 시는 확대가 안 됩니다. 스킨 적용법은 모드즈 폴더를 DR2 레저렉션 설치된 폴더에 복사 후 마이너스 모드 CASSDDORTV-TXT 명령줄 입력하면 됩니다. 클래식 디아블로2는 데이터 폴더를 게임 설치 폴더에 복사 후 마이너스 다이렉트 마이너스 TXT 마이너스 W를 게임 바로 가기에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10-HD 플러스 SD, DR2 레저렉션 플러스 레거시 소켓, 커서 스킨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 스킨을 쓰는 분들에게 아이템의 소켓 및 마우스 위치가 잘 보여 장비와 캐릭터 컨트롤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스D2RTV였습니다.